사실 소진 씨한 마녀였어요. 마녀에게 이러실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춤을 잘 추니? 하고 물으며 거울은 신기하게도 왕비님이 가장 잘 춰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술거울이 말했어. 백설왕자가 가장 잘 춰요. 새 왕비는 화가 나서 사냥꾼에게 백설왕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지만 무사히 살아 도망친 백설왕자는 숲속으로 헤매이다. 일곱 난쟁이들의 집에서 잠이 들게 되고 일곱 난쟁이들은 잠을 자고 있는 백설왕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Thank you.
명절에 안타까운 천일들은 난쟁이들은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해요. 너무 고마운 백설왕자는 일본 난쟁이들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길어지는 것이었어요. 왕자는 고민을 하다가 키가 커지는 우유를 가지러 가요. 난쟁이들은 왕자가 준 마법의 우유를 마시고 다리가 길어지게 되는데 아직 우유를 안 마셨는데 어? 우리 언니랑 좀 닮은 것 같다. 지내게 되는데 춤도 엄청 잘 추고 완전 멋진 백설왕자에게 일본 난쟁이들은 더욱더 빠지게 돼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백설왕. 이렇게 백설 왕자는 제일 키가 큰 난쟁이와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역시 동안 해피엔딩이 제일 맛이지. 우리가 함께 쓴 백설공주 이야기 진짜로 I don't know.